안녕하세요, 오닝입니다. 오늘은 풀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주고 제 피부 트러블까지 굿바이 시켜준 요즘 제가 푹 빠진 세안법이랑 세안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고까지 함께하게 된 찐 애정템이라서 정말 영상 끝까지 꼭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쁜 메이크업을 하려면은 피부 베이스가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이 얼굴 클렌징부터 정말 꼼꼼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세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고수해왔던 클렌징 방법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해줬을 때는 리베나이 리무버로 눈화장이랑 입을 지워주고 그리고 클렌징 워터로 얼굴 다 닦아준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다시 2차 세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터로 얼굴 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3중 4중 세안을 하는데 깨끗하게 세안이 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건조함이 확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와다다닥 하고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쯤에 저한테 세안법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 세안 방법이 너무나도 과하게 하고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뒤로 클렌징 방법을 바꿨는데 세안법을 바꾼 뒤부터 진짜 건조함도 확 줄고 트러블이라든지 좁쌀 여드름도 훨씬 더 줄었고 피부결이 좀 보들보들해졌다 해야 되나? 아무튼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고수했던 그 방법들은 정말 피부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방법이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클렌징 방법을 올바르게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예쁜 피부 상태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클렌징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세안 시작 전에 보여드릴 저의 요즘 찐 애정템 바로 이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이에요. 두 제품 모두 피지속속 코팩으로 알게 된 원데이주의 제품인데요. 피지케어 맛집에 맞게 새롭게 출시된 스페셜 블루라인 제품들. 자연유래 성분 89% 함유로 클렌징과 동시에 수분과 영양 부여. 클렌징하기에 딱 좋은 농도와 빠른 유화. 블랙헤드 개선 임상 테스트 완료, 저자극 테스트 완료. 오늘은 좀 풀메이크업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클렌징 오일과 폼클렌징 두 제품 모두 다 사용해서 아주 말끔하게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볼 건데 먼저 착용한 렌즈랑 아이메이크업이랑 립만 간단하게 지워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해줄 건데 클렌징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 이 오일 펌핑을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저는 보통 한 4, 5펌프 정도 해주거든요. 4펌프를 하면 이 정도인데 흘러내리락 말랑 넘칠 듯 말 듯 그 정도 느낌으로 펌핑을 해줍니다. 이 클렌징 오일이 좀 부족하게 펌핑이 되면은 화장이 잘 안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펌핑해준 녀석들을 이렇게 펴발라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손이나 얼굴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좀 기다려줘요. 여기서부터 막 비비면 안 되고 살짝 화장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T존이라든지 콧볼, 턱 이런 부분들은 먼저 롤링을 시작을 해주고 이제 물을 묻혀서 이 유화 과정을 거쳐줄 건데 유화 과정은 물이랑 기름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는 과정인데 유화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물을 묻히면은 이렇게 하얀색 우유 같은 이런 물이 나오는데 이 유화 과정에서 클렌징을 또 꼼꼼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좀 갈리기 때문에 피부 속 깊이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말끔하게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또 이 유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은 피부 손상이 좀 커진다고 해요. 이 원데이즈 제품은 이 유화 과정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뽀얗게 변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기존에 클렌징 오일 사용하는 걸 꺼려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좀 묵직한 그 오일리한 사용감 때문에 좀 꺼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제품은 뭔가 피부에 이렇게 찹찹 달라붙는 느낌이랄까? 딱 클렌징하기에 좋은 농도와 쫀쫀함을 가진 제품이에요.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유화 과정 중 롤링을 좀 오래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한 30초 정도 내외로 빠르게 끝냅니다. 그리고 또 이 클렌징 오일이 좋았던 점이 지금 저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수 있잖아요. 눈 시림이라든지 이물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그 백화점 고가라인 클렌징 제품들 걔네들을 좀 능가하는 정도의 제품력이 느껴집니다. 너무 롤링을 많이 해줬는데 빨리 세안을 해볼게요. 이렇게 롤링까지 해주고 미온수로 떡 꺼내주면 1차 세안 끝!
제가 블랙헤드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피부는 아니었는데 또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오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클렌징하고 나서 보면은 모공이 엄청 깨끗해져 있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1차 세안을 해줬으면은 이제 두 번째는 클렌징 포. 일단 이 제품은 되게 쫀득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고 계면활성제가 없는 클렌징 폼인데도 되게 쫀득하고 탱탱하고 통성한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피지케어 맛집 제품답게 번들거리는 과다 피지를 자극 없이 순하게 잡아줘요. 처음에 사용해보고 너무 쫀쫀하고 탱글하게 거품이 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눈시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정말 자극이 적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안하실 때이 코 기둥 있죠? 여기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닥터 때 보면은 꼭 여기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잘안 닦일 때가 있더라고요. 피부 노폐물이랑 피지를 말끔하게 제거해주는데 이렇게 세안 후에 건조함 없이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되게 촉촉해요. 아까 보셨듯이 정말 풍성하고 쫀쫀하게 거품이 나고 말끔하게 세안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수분감도 좀 지켜주고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킨 그런 클렌징 폼이라서 정말 대만족이었어요. 이렇게 클렌징을 마무리 해줬으면은 저는 바로 세면대 옆에 토너나 토너 패드를 구비를 해두고 바로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주거든요. 이렇게 닦는 토너 패드로 그날 세안이 정말 잘 되면은 이렇게 닦아냈을 때뭐 아무것도 묻어나오질 않아요. 말끔하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단계. 화장이 잘 먹는 예쁜 피부 베이스를 위한 꼼꼼한 세안법. 그리고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제대로 된 세안 제품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한번 만들어봐요. 꼼꼼한 세안을 하는데도 뭔가 자꾸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클렌징 제품을 고민 중이시거나 클렌징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꼭 잘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